일전에 인터넷에서 3D 그러니까 SSD를 택배 주문했습니다. 저는 500기가를 주문해가지고 지금 컴퓨터 저는 보통 3대를 가 있습니다. 한 대는 노트북이고 레노버 싱크패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용량이 높은 2테라바이트가 하드가 장착되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500기가가 이 장착이 하드가 장착되어 있는 컴퓨터인데 작업하다가 또 이게 조금 가하게 두 대를 사용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두 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D SSD를 지금 장착하는 방법을 제가 해볼 테니까 보시고 따라 해보세요. 자, 그럼 이건 뭐 간단합니다. 그냥 뭐 드라이버만 하나 있으면 되고 그리고 부품도 다 따로 이렇더라고요. 자, 그럼 일단은 해체해가지고 SSD를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컴퓨터를 지금 그 선 연결된 걸 전부 다 분리해가지고 SSD를 지금 장착을 놨고 지금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일단 열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쪽에서 아까 저게 저쪽에서 분리한 컴퓨터를 일단은 뒤옆을 열어가지고 일단 이제 SSD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일단 옆에 볼트를 전부 다 이렇게 두 개를 열고 일단 또 뒷면을 열어야 되겠죠. 열어가지고 이제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보면은 요게 파워 서프라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래픽 카드입니다. 저것도 좀 용량을 큰 걸 이었고 요게 이제 CPU라 그러죠. 요게 이제 기존 있는 하드인데 요 저는 2TB를 지금 이걸 2TB를 달아놨고 요거는 이제 SSD를 500기가를 넣게 되면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 옛날에 D 드라이버 요거를 파티션을 나눠 가지고 이건 옛날에 2TB를 500기가를 C 드라이버 썼고 그 다음에 1500 기가바이트를 갖다가 요거는 이제 그 D 드라이버 보통 자료를 저는 영상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영상 작업을 해가지고 일부 그 외장 하드에 저장 못할 건 또 요다 일부 저장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요 두 개가 말하자면 이제 D 드라이버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요 가져온 거 이제 요게 이제 SSD3D라고 요거를 하면 이제 여기다가 장착을 하는 방법을 해볼 겁니다. 보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 음식이 빨라요. 이게 자 보입시다. 요게 하는 게 요게 이제 그렇죠. 요게 3D입니다. 요게 SSD니까 요걸 갖다가 이제 어디에다가 장착을 하면 요 자리에다 일단 부착을 시켜야 되겠죠. 시키면 이제 기존 제가 이걸 주문을 할 때는 요 선을 이런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 선이 필요 없지만은 요 컴퓨터에 장착할 때 이 선이 있어야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하드에 연결하는 선 여기 이제 하드 연결선 요 선이 필요할 텐데, 요거는 이제 안 사도 됩니다. 요거는 하드에 연결하면 중간에 같이 하드하고 같이 이제 SSD에 이제 장착할 수 있게끔 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일단은 이거는 기존 또 이건 달리가 있네. 이거, 제가 주문 업그레이드, 제작, 조립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1년도 안 돼. 작년에 내가 이게 작년, 초에 했습니다.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1년 조금 더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는 영상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이제 이게 조금 뭐 작업에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요번에 구입을 해가지고
달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도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요래 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그 피스볼트 들어간 자리가 있죠. 그러니까 요 보면 이 자체 여 다르게 되고 아무데나 이래 일단 이거 붙이기만 붙이면 됩니다. 조립할 때는 피스볼트 이거는 피스볼트 이 자체가 아주 적고 선도 아직 그거 하고 이러니까 무리하게 조립하면 안 됩니다. 이 슬린저를 살살 다뤄야 되겠죠. 이게 기계는. 쭉 이제 일단 예, 결합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고정시켰으면 이 피스볼트 이거는 네 개가 필요하겠죠. 이 만약에 이제 이게 이 피스 모든 게 이제 이 피스볼트를 조을 때는 지그시 이렇게 조아줘야 됩니다. 그냥 무료하게 되면 이 산이 이 나가버리고 이러면 이거는 못 씁니다. 그러니까 살짝 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하나 더 하면 이제 요거는 이제 마감이 되겠죠. 그러면 선만 이제 결합시키면 되니까 봅시다. 다 됐습니다. 이제. 자, 다 됐네요. 그리고 요 선을 이제 요다가 결합을 해야 됩니다. 요 선을 결합하려면 이렇게 집으면은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안에 들어갈 겁니다. 이게 여기에 이 안에 보면은 산이 이 맞게끔 되겠습니다. 요 들어갔잖아요. 그다음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여기 하드하고 이거하고 같이 선이 있는데 이건 항상 어든 컴이든 다 이게 여분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요 들어가는 겁니다. 요게. 여기 들어가면 여기 이제 조립이 완료되는 거예요. 다 들어갈게요. 그리고 여기 일단은 여기다가 SSD 3D를 제가 이제 칩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 다 된 겁니다. 이제 다 돼가지고 일단 이제 이 커버를 덮어야 되겠죠. 그걸 덮어가지고 자 봅시다. 그래 가지고 이제 요로 커버를 덮고 요거 이제 요 뒤쪽에는 이제 이렇게 고정시키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는 컴퓨터를 그 모니터하고 이제 연결하고 뒤에 인터넷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키보드하고 모뎀하고 전부 다 연결해야 되겠죠. 일단은 이제 결합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파워니까 파워네요. 파워를 여기다 꽂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램을 그냥 위에 올려놓고 램선은 저는 이 램을 와이파이를 집에 달았어요. 와이파이가 안 돼요. 그래 올려가지고 내려온 선이 이제 이 와이파이에서 내려온 선이 이게 이제 램 인터넷 선입니다. 자 그러고 여기 이제 그래픽 선이겠죠. 이제 모니터 가는 거 모니터 이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결합하겠습니다. 결합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키보드 보내고요. 일단 요 올려가지고 이제 키보드를 키워보겠습니다. 그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시간을 단축을 위해서 미리 드라이브를 깔았습니다. 그 SSD에다가 깔았는데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파워를 지금 합류해 보겠습니다. 자, 파워를 지금 엿습니다. 엿자마자 이제 일단 여기에 모니터에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보시 이 기가바이트인데 그렇죠. 이게 엄청 빠르잖아요. 여차 말자 한 2, 3초? 막바로 지금 이게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건 원래 이제 이래가지고 저걸 SSD를 부착을 하고 본래는 제가 이제 드라이버 까는 거까지 해드려야 되는데 드라이버 까는 거는 뭐 앞에서 그냥 이거 안 하고 하드에서 사실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했다는 이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막바로 미리 드라이버를 설치해 놔놓고 지금 이런 이한 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구독 꾹 눌러주세요.